우리가 2년 초등 2년 차에서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 3년 차에서 공부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ordered pair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ordered pair라고 하는 것은 order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명령하다,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순서. 그리고 ed가 붙었으면은 수동의 의미죠. 그래서 순서가 부여된 이런 순서가 부여된 그러한 페어, 쌍이죠. 쌍. 두 개의 쌍. 그죠? ordered pair. 순서가 있는 쌍입니다. 우리가 집합할 때, 집합에서는 원소가 1, 2가 있는 경우나 2, 1이 있는 경우나 순서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셋은 같은 것입니다. equal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ordered pair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ordered pair일 때는 자, 앞에 있는 이것을 A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것을 B라고 얘기할 때 A와 B는 B와 A로 되어 있는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서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경우에는 이렇게 브레이스를 이렇게 썼지만 ordered pair일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씁니다. 괄호. 서로 기호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앞에 있는 것. 지금 앞에 있는 이거죠. 이것은 어떤 집합 A에 속하고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집합 B에 속하는 거죠. 소속되는 집합이 다른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집합 소속이 달라지게 됩니다. 1, 2, 1 경우에는 1은 A에 속하고 2는 B에 속하지만 2, 1로 되어 있으면 2가 A에 속하고 1이 B에 속하게 되는 순서가 중요한 그러한 것을 ordered pair라고 얘기하는데 이 ordered pair는 앞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들이 이어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은 지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